빅토르 회장의 시크릿 생일 파티. 시크릿. 그래서 영감님 생일 파티 가서 뭐 하라고 문양 빠지게 이딴 걸 받아와. 아니 이게 그냥 영감님은 아니시고 회장 빅토르, 빅토르 회장. 그러니까 포브스지 선정 세계 30위권 부자. 그래, 그런 분이 다크데스 여성 팬이시라잖아. 그러니까 형이 여번에 가서 악수 몇 번 하고 사진 몇 번 팍팍 찍어버리면 다음 할리우드 영화 그냥 투자 팍팍 들어오신대. 그럼 뭐 다크데스 단독 주연 영화 가는 거야? 오빠가 빅토르 회장님 생일 축하해드리면? 아이 사람들이 어? 어르신이 불렀으면 당연히 가야지. 나 초심 잃지 않고 언제나 한 명의 팬이라도 소중하자. 어디 갔어 이거? 야 이거 아이고 어? 아이고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어? 소중한 거 어? 아이고 따뜻해 나 이거. 오케이 그럼 내가 일정 픽스할게. 어이구 이뻐. 아 나 진짜 아니 나는 형의 이런 단순한 면이 너무 좋아. 단순 또 헐리우드 주연 가면 어우, 카메라 좋은 거 쓰시네. 오빠 사진만 지울게요. 뭡니까? 백은 누굽니까? 기자면 내가 얼굴 모를 리 없는데 어디 소속이신지. 신분 밝히긴 꺼리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진 찍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파파라치 맞죠? 근데 아무리 상대가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막 찍고 그러면 안 돼요. 법이 그래요. 이거 뭐예요? 뭐냐고 이거? 아 예뻐서요. 어우. 머리가 나빠서요. 딱 기억해 둘라고. 담에 걸리면 고소 고발 들어갑니다. 선처 없고 합의 없이. 가벼운 것 좀 써요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